고려무신 정권 5대 최후는 1166년부터 1249년까지 83세 사망. 재위는 1219년부터 1249년까지 53세 즉위. 30년간 통치. 글과 서예에 능통하고 팔만대장경을 간행한다. 1219년 53세 부친인 최충원이 사망하자 추밀원 부사로 고려 왕실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 1222년 56세 고려 고종 때 참지정사, 이병부 상서, 판호사 대사 등 최고 권력자가 되어 반대파를 제거 숙청하고 항몽선언을 한다. 1225년 59세 정방을 부활하고 관료인 사건을 장악한다. 1227년 61세 서방을 설치해 선비를 등용한다. 수기를 담당하는 도방 3번째 사병이 증가한다. 1232년 66세 몽골 침입에 대비해 강화도로 천도하고 서경의 필연보, 홍보관의 반란을 진압한다. 1234년 68세 진양후가 되고 몽골 침입에 대비해 강화도에 축성한다. 강화도에서 국자감을 수축하고 양현고에 사제쌀 300석을 내준다. 강화도에서 대장경판을 제조하고 개인 재산을 기부한다. 말년에는 권력을 전횡하고 횡포를 부린다. 연회와 사치를 부리다가 급사한다.